북한이 세계 맥주 애호가들 사이에서 희귀 아이템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대동강 맥주에 힘입어 이번엔 위스키 시판을 준비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이름하여 삼일포 위스키. 삼일포라는 이름은 절경으로 이름난 금강산 인근 삼일포 호수에서 따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위스키 애호가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은 스코틀랜드식 싱글 몰트 위스키로 그 중에서도 조니 워커를 벤치마킹했다는데요. 40도짜리 블랙 라벨, 42도짜리 레드 라벨, 그리고 아직 이름은 미공개인 45도짜리 위스키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삼일포 위스키 박스 사진엔 이 술엔 총 15종의 아미노산이 함유돼 있어 간의 손상을 막고 과음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라는 광고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야, 이거 뭐 대한민국이면 제가 먹거리 엑스파일 검증하겠는데 미국이라 검증할 수도 없고 박스엔 제품 홍보용 QR 코드도 새겨 넣었는데 출시되면 평양의 백화점 등에 입고될 예정이라는데. 과연 삼일포 위스키가 북한 관광 수입 증대 꿈을 이뤄줄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오늘의 힐링 뉴스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저와 함께 힐링하시죠.